광화문이 양심의 빛으로 국민들을 교화시키겠다고 해서 광화문입니다. 지금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데 광화문이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려고 국민이 됐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지금 사이비 정권, 범죄자 정권, 비양심 정권 몰아내고 양심 정권 창출하자는 걸 외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심 건국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욕심 건국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산적해 있던 문제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한 나라가 한 왕조가 망할 때 징조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사극을 보고 있어요. 막장 사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극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막장 사극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지만 지금 이 현실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서 양심을 부르짖으면 정치가도 박근혜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양심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조사하고 구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네! 민심의 본질이 양심입니다. 민심의 본질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사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국민들이 외치면 제발 정치인들은 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아 들어라! 정치인들아 들어라!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양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한을 풀기 위해서 모인 자리 일단 여기서 마치고 각자 또 자신의 소신껏 또 여러분들의 양심을 충족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양심 나라가 되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우리부터 양심적이 돼서 정치인들을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바꿔놓읍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예! 같이 보겠습니다. 내려와! 내려와!